닐 지금 이게 손질을 안 했어요 보니까. 사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손질을 하면은 닐의 성능이 굉장히 좋고 똑같은 거예요. 차단 소나타를 손질 잘하면 거의 그랜저나 거의 뭐 한 G80처럼 쫙 타고 다닐 수 있는 거고 아무리 급이 미치라도. 근데 에쿠스를 사도 그죠? G80을 사도 관리 안 하고 차를 소리하면 엔진 소리도 소나타보다 더 시끄럽고 원래 그래요 모든 장비가. 닐도 되게 중요하죠. 내가 맨날 계속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손질이 하나도 안 돼서 내가 손질해주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닐을 바닷가에서 갔다 왔을 적에는요 염분을 일단 빼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염분 중화제가 필요해요. 근데 수돗물로 씻어주는 거는 아주 급할 때, 물이 없을 때. 근데 수돗물이 생수라도 옆에 있으면 생수라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즘에는 이게 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비쌌어요. 염분 중화제 하나 살려도 요만한 게 요만했어요. 옛날에는 일본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만한 게 12,000원, 15,000원인데 지금은 이렇게 큰 것도 한 9,000원이면 하니까 시컷 쓰거든요. 그잖아요. 나처럼 뭐 릴이 뭐 빼이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일단 갔다 오면 여기 줄이 감겨 있을 적에는, 감겨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감겨 있을 적에는 줄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스며들게 뿌려줘야 돼요. 그거는 저줄도 마찬가지예요. 민물 낚시도. 염분이 없다 하더라도 중화제로 이렇게 해서 줄이 따로 싹 스며들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베일을 열고 닫는 데가 지금 내가 뻑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베일을 열고 닫는 게 뻑뻑해요. 보니까 한 번도 안 뿌려준 거예요. 보니까 오일이나 이런 거를. 자, 전체적으로. 자, 여기 다 뿌려줬죠? 그리고 뚝뚝 떨어뜨려줘요. 조금. 그리고 한참 지나간 다음에 한 번 닦아주는데, 이 낚싯대 닦는 거는 제가 아예 전문한테 배웠어요. 닐 수리만 30년 넘게 한 사람한테. 그 친한 형님이기도 하고 고객으로 나도 그분의 막 닐 수리하면 의뢰 하다가 친해져 가지고 제가 다 물어봤어요. 맨날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여기를 분해하는 건 절대 안 좋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 몸통을 분해하는 거는, 이 몸통은 15년 20년 쓰고 거의 마무될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분해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2,000번 가지고 예를 들면 돌돔 낚시를 한다거나 그럼 안에 있는 기어가 베어링이 다 나가요. 그럴 땐 분리하고 수리할 때 빼놓고 여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는 거는 이 몸통은 냅두고 나머지만 손질하면 돼요. 그러면 보통 낚시 손질하면 이렇게 오일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그죠? 릴, 그리스 이렇게 오일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이거는 그냥 슈퍼에서 파는 그냥 스프레이 그리스예요. 3,000원, 4,000원 사요. 다이저스에도 팔고 철물점에. 그러면 오일을 뿌리는 곳하고 구리스를 뿌리는 곳은 달라요. 역할 자체가 달라요. 오일은 매끄럽게 해주는 거고 구리스는 방청액이라고 녹이 안 슬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나는 배를 한 1년 넘게 탔는데 배에 모든 염분이 막 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리스를 다 발라줘요. 왜냐면 녹이 엄청 쓰니까 구리스를 덕지덕지 막 발라요. 이건 액화지만 이렇게 떠가지고 숟가락으로.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좋죠. 아무래도 한번 싹 도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뿌리는 데는 어디 뿌리냐면 얘가 뿌릴 곳은 네, 레브로스 같은 여기도 지금 보면 엄청 많죠. 먼지 같은 게. 먼지예요? 네, 이물질이. 여기 안에다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뾰족한 거예요. 여기다가 요 안에 이렇게 요 안에다 뿌려주고요. 됐죠? 뿌려주고 그 다음 뿌려줄 때는 여기가 라인 롤러라고 그래요. 라인이 빠져나가면 이 롤러가 있어요. 뺑글뺑글 돌아가요. 그래서 라인 롤러. 그리고 요걸 제껴주고 이 베일이 담는 여기다 뿌려주고요. 그리고 릴이 돌아가는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 꺾어지는 여기 부글부글 막 끓죠? 관절 다 뿌려줘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됐죠? 그리고 여기도 한번 뿌려주고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닦고, 기름 많이 트니까 한번 닦을게요. 닦아주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은 기름 오일이 하나 있으면 좋죠. 하나를 있던 두 개를 있던 이게 습관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릴 손질하는 게. 근데 이거 습관을 처음서부터 이상하게 들이면 낚싯대를 좋은 걸 사도 아주 그 티코만하게 아주 성능, 이게 옛날 사람이 티코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튼간 니아카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거를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확실히 대보이 부드러워졌죠? 그죠? 이렇게 좋은 릴을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몇 개만 뿌려주면 되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리고 알다시피 이걸 노브라고 그래요. 노브. 노브를 한번 풀어주면요. 풀어주면 이게 빠지죠. 이렇게. 이게 싸구려리는 아니에요. 싸구려리는 이거보다 더 이상하고 안에 보면 이렇게 불순물들이 많죠. 네. 모래도 있고 막 아무래도 여기도 막 다 묻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수건으로 닦거나 집에서 쓰는 면봉 있죠.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주면 좋아요. 이런 게 성능을 다 떨어뜨린 거거든요. 요것만 관리해줘도 릴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요. 요것만 하나 닦아줘도 이제 감 느낌이 아까 전에 조금 느낌하고 지금도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모래가 으슥으슥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모래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줬으면 아주 좋았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06년도 릴을 한번 보여줄게요. 2006년도 릴도 관리를 하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게 고급 릴이긴 하지만 봐봐요. 이게 2006년도 릴이에요. 그럼 연두로도 엄청 오래됐죠. 그죠. 관리를 아무리 오래돼도 이게 아무리 그 당시 비싸다 해도 지금 릴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된 릴이어도 관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요즘 릴은 좋단 말이에요. 저가라고 나쁜 릴이 아니에요. 옛날로 치면 30만원짜리 릴이에요. 이 수준이 우리가 썼을 때. 그래서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릴이 관리가 잘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다른 것도 비슷합니다. 예, 아무리 좋은 일도 함부로 하면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에어가 있어요. 에어 스프레이로 한번 싹 불어주는 게 좋죠. 지금 닦을 게 없으니까. 일단은 대충은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안에다가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는 오일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를. 살짝만. 기아가 맞물리니까 이게 듬뿍 발라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도. 이 안에도 보면 이렇게 모래가 다 들어가 있죠. 여기도 일단은 이게 충분히 발라줘요. 이게 발라주고 깨줘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꼼꼼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다. 예, 해줘요. 그리고 이 안에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도 그리스를. 그래서 릴 수리용품을 사면 릴 그리스하고 릴 오일이 같이 들어있어요. 항상. 그래서 오일 뿌리는 자리랑 그리스 뿌리는 자리랑은 달라요. 그죠? 다르죠? 그리스는 그럼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스는 아까 전에 빼가지고 안에 있는 기아가 맞물리는 곳. 여기 같은데. 그리고 오일은 이런 부분. 접속해서 돌아가는 부분. 여기도 지금 모래가 들어가서 잘 안 돌아가요. 여기가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일들도 내 거 다 돌리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물질이 잔뜩 꼈다는 얘기고 나중에 여기를 뾰족한 걸 놓고 빼면 여기 빠져요. 그래서 세척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얘 좀 부드러워졌네.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주고 얘를 닫고 자 릴은 이게 지금 안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났을 때는 그냥 한 번만 와서 그리고 그 릴이나 오일을 깔면 다 끈적거리니까 수건 하나 깔면 이제 이게 기름 수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만 닦아주면 돼요. 그럼 반질반질하고 도포도 되고 낚싯대도 이렇게 관리하면 돼요. 그 낚싯대도 이걸로 닦으면 돼요. 이 수건으로 한번 쭉쭉 펴서 자 그러면 지금 릴 관리를 안 돼서 내가 일부러 관리를 해주고 감으려고 한 거예요. 자 됐죠?